첫 소식입니다. 지난해 7월 저희 뉴스사이트에서는 비 오면 사라지는 차선 문제를 보도했습니다. 이후 해당 문제의 관리를 부실하게 했던 부산시를 수차례 지적했는데요. 1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문제는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부산시의 본회의 시정 질문으로 다뤄졌습니다. 최영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8월 촬영한 연제구 연산교차로 인근 도로입니다. 육안으로만 봐도 차선이 갈라지고 지워져 있습니다. 맑은 날에도 희미한 차선은 비가 오면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약 1년 3개월여가 지난 뒤 다시 찾은 이곳의 상황은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50이라는 글자만 선명하게 칠해져 있는데요. 부산시 5030 속도 정책에 따라 기존 60이었던 글자를 50으로만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3월 부산시가 발표한 825km에 달하는 도로의 제도색 계획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진작 칠해졌어야 할 차선들은 여전히 방치된 채 운전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해당 문제는 결국 제281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태훈 의원은 시정 질의를 통해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 최근 5년간 예산 현황과 정비 실적을 통해 타 지자체보다 비교적 적은 예산을 문제 삼았습니다. 국장님은 예산이 부산 광역시의 차선 안전 확보를 위한 충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예, 우리 시 재정 사정에 따라 편성된 노면 표시 차선 도시의 예산은 좀 부족하지만은 매년 전체적으로 확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확대 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죠? 예. 또 도색을 진행하는 시공업체 선정 기준이 최근 완화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보다 폭넓은 업체의 입찰을 독려하기 위해 기준을 완화시켰다고 답했는데, 김태훈 의원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나친 완화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 차선의 경우에는 지금 전문 도색업이죠? 예, 전문공사업, 도장공사업입니다. 맞습니다. 차선 도색의 경우는 이 도장공사업으로서 전문 공사업인데, 이 관련법에 의해 하도급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당연히 전문공사업 하도급이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밖에도 최소 기준만을 충족시킨 제기 반사도와 우천형 도료 미사용 등의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부산시가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적극적 개선에 나서지 않았던 것인데, 이와 같은 행정당국의 안일한 대처는 가장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HCN 뉴스 최원강입니다.